안녕하십니까. 킹가드 놀이네요. 다음 스펙으로 어떻게 할지 일까 궁금하시군요. 특이하게 또 펜던트를 사용을 하시는군요. 680. 귀걸이, 펜던트, 응축기. 교환. 이런 걸 쓰고 계시는구나. 결혼 반지까지. 그레이드 펜던트. 펜던트는 열 생각 없어요. 유니온 4, 1700. 좋습니다. 00 데미지. 일단 템을 한번 볼까요? 9%. 야, 15%. 크리가 낮아서. 고귀한 EPM. 좋습니다. 누구요? 실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. 스팬가에 고맙습니다. 92 성배. 레전드리인데 에디가 없군요. 에디셔널 잠재도 한번 열어보시지. 공시비나 뭐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. 레전드리 18%. 좋습니다. 무기 62 주호백, 힘 25달에 16성. 좋습니다. 6에 59짜리. 좀 좋습니다. 5에 48 좋습니다. AD 3줄까지 아주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직작이군요. 이거는 왜 토도 안 했어요? 12%, 15% 토도 다 있는데. AD를 다 한 번씩 열어보지. 잘 안 여시나 보구나. 4에 60, 에디 두 줄, 직작이군요. 좋습니다. 5에 72, 에디 두 줄, 좋습니다. 유잠을 또 기다리셔야 되겠네. 6에 45, 70, 85, 9%, 07. 나머지 모르겠어. 봐야 될 것 같고. 79에 90.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요. 무기 보조 바꿔주시고. 골든클로버는 어떡하냐.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. 어떤 차이가 있는지. 타일런트 알테어벨트. 무기를 안 껴서 수공이 안 보이네. 마일리지를 귀로 드셨다고. 어느 느낌의 느낌인지 봐야 되겠어. 알테어 벨트. 차이가 많이 나나? 아니, 20에 삼성한테 밀리네요. 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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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은 느낌. 좋습니다. 차원에 사서 하고. 매양 영량을 사셨군요.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론은 무엇이냐. 무기하고 보조를 먼저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장갑은 개인적으로는 좀 레전드리 되어 있는 걸 사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. 다음은 신발은 이제 에디 아시죠? 상하이 직접 해보셨으니까 그렇고. 망토는 에디가 좀 문제인데 이거는 나도 사는 걸 좀 추천하는데 망토 에디 요새 하기도 힘들고. 숄더는 유잠 바르시든지 해야 될 것 같죠? 에디도 문제인데 에디 걱정되고 그러면은 별다른 거고 그럼 사오는 게 좋고요. 귀걸이의 교체는
원하시면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잠깐만 9세트 7세트죠. 1 2 3 4 5 6 7 8 19. 귀걸이의 교체는 선택인 것 같아요. 마이스터 이어링이라든지 이쪽 라인인 것 같고요. 벨트는 알트예요. 실블링이 없네. 크리가 많이 낮으신가. 이거는 뭐 유니언을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극복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치요? 네네. 그러면은 4, 5, 6, 7세트에 8세트 하나가 더 있어야 되네. 9세트 유지하고 싶으면은 귀걸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. 1, 2, 3, 4, 5, 6, 7 1, 2, 3, 4, 5, 6, 7, 8, 9 9세트 하실 거면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유자모로 끌고 갈 만한 게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한다면은 하트는 직접 하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이유는 이제 유니크라든지 레전드리 갔을 때 다른 거 막 30% 이렇게 뜨면은 좀 그렇겠죠? 이왕이면 좀 사는 거 추천드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들어올 것은 반지류인데 반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세트 효과를 버린다고 치면은 고위피를 빼야 되겠네. 근데 AD 보면은 고위피가 빠지는 게 맞긴 하겠다, 그죠? 세트 효과에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인식으로 가야 되겠다. 일단 무기류, 장갑의 크댐, 나머지 뭐 오케이, 느낌 아셨죠? 맞습니까? 이거는 교불이니까는 선택인 것 같고. 메커도 그리고 도미네이터 유자물 선택인 것 같아요. AD 투줄을 들고 유자물 하든지 그냥 유자물 하든지 이쪽 도미 쪽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유되면은 AD도 한 번씩 열어보고. 그리고 이건 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2% 15% 18% 아시죠? 오케이. 근데 자기 하나밖에 안 돼 있대. 쌈파프 좋습니다. 이런 느낌 아주 좋아요. 네네,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네네, 고객님.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직접은 추천드리는 상품이 아닙니다. 유자문 괜찮은데 레전드리가 문제입니다. 네네. 레전드리, 저는 유잠 있을 때는 유니크 그냥 하는 거 그래도 추천드리는데 레전드리는 추천드리는 상품이 아닙니다.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천 상품이 아니에요. AD도 해야죠. 이거 할 바에 차라리 돈 좀 더 주고 아케인이 낫지. 직접 할 바에 요새 앱솔 직접 하면은 제값 받기 힘들어요. 창조선에 뜬다는 얘기죠. 무기류 쪽이 먼저 움직이는 게 낫죠. 그 다음에 나머지 부위는 상하이는 유지하고 나머지 부위는 좀 사는 편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그리고 반지는 마이스터링 하나, 유니온 키워서 크리 넣고 마이스터링 하나 들어오시고, 그리고 세트 효과 어떻게 하실지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빌리티 100만 모았으면은 좋군요. 네네, 고객님, 또 궁금한 사항은 있으십니까? 마음에 드셨다면 다행이네요.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